안녕하세요. 와페이 정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매번 글러브만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제품을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야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야구 용품의 카테고리도 다양하지만 이제 그 야구 안에서도 포수라는 특정 포지션에 있는 그런 용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포수에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포수 장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뭐 포수 장비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런 뭐 프로 시장에서 이미 이제 제품들을 선수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사회인 야구나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 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이 많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샤보더로 하나 주문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 목동점에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수 장비라고 하면 포수 마스크가 있고 프로텍터가 있고 렉가드가 있는데, 이제 포수 마스크하고 렉가드는 사실 뭐 한 브랜드의 통으로 이제 세트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장착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트 선수들이라든지 프로 선수들은 본인만의 이제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도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텍터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이제 카테고리의 주문은 이제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프로텍터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즈노 프로 오더 제품이고요. 당연히 주문 사양이 되겠고요. 이 제품은 경식용 사양에만 오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식용에는 해당 제품에는 연식 오더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해 전이죠. 이제 꽤 오래 전인데 이제 지금 요미우리에서 이제 코치로 하고 있는 이군 감독인가요? 아베 신노스케 선수도 미즈노의 이제 제품의 후원을 받아서 제품을 착용했었는데 그 아베 선수만을 위한 특정 포수 장비도 일단은 제작이 됐었고 지금도 주문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목 하단 부분에 이제 약간 리본 형태를 뜬 이제 프로텍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세대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타케야마의 포수 프로텍터와 비교해서는 약간 쿠션감은 좀 더 하타케야마가 그 비프솔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스프링, 판 스프링 같이 생긴 그런 이제 특화된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사실 그런 경량화된 그런 모든 야구 장비들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미즈노나 제트나 이런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이제 야구에서 약간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그런 기능성으로도 많이 이제 내포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뭐 이 이제 이런 제품의 외적인 부분에 크게 할애하기보다 이제 소재에 좀 가장 이제 좀 부각되게 이제 많이 이제 제품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쿠션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수가 던졌을 때 그런 이제 충격 완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품을 착용했을 때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에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면요 약간 소프트한 타입이라기보다 조금 하드한 그런 실리콘 타입의 그런 소재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카본 소재의 느낌이기도 한데 이런 뭐 딱딱한 소재는 아니다라는 거. 네, 공이 정면으로 날아와서 파울 팁에 가슴을 맞아도 뭐 약간 이제 회전수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다각도로 이제 그런 야구 브랜드들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울에 무게를 재봤더니 1kg가 안 나옵니다. 네, 1kg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포수로서도 굉장히 이제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높게 살 수 있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미즈노
프로 오더 경식 프로텍터의 사양은 사이즈 선택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선수는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더를 할 때는 프리 사이즈의 오더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만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체구가 좀 크신 분들은 다소 이제 프로텍터가 좀 작게 느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컬러 이슈가 있는데 이제 미즈노나 뭐 이게 기타 여러 이제 일본 메이저 브랜드들은 이런 컬러 자체의 사실 소재의 선택 비중은 글러브에 비하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다양한 컬러들은 뭐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이제 전문적인 사회인야구 팀을 겨냥해서 이제 커스텀 오더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고등학교 선수들은 검은색이라든지 네이비색이라든지 이런 컬러의 규정에 입각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컬러들은 프로야구팀이 속해 있는 구단 컬러의 메인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이 나온다는 거. 네. 이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메인에 들어갈 수 있는 컬러들은 사실 넣을 수 있는 컬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을 들 수 있겠고, 이 어깨 패드는 사실 탈착이 안 됩니다. 이게 뭐 다른 브랜드들은 어깨도 이제 뭐 어떤 선수들은 나는 여기 오른쪽 어깨가 좀 움직임이 편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패드를 떼고 사용하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있겠고 이렇게 한데, 미즈노는 아쉽게도 이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어깨 패드는 탈착이 안 됩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무게로서 이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좀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이런 느낌만 아니시면 사실 고정 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 제품뿐만 아니라 미즈노 연식 프로 텍터를 지금 저도 시합 때 착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한 점이 딱 하나가 들 수 있는 게 이 이제 밴드 버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밴드 버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방에도 들어가 있는 이제 버클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장비 가방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이제 어깨 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버클이 미즈노에서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탈착이 빠르고 움직임이 편하도록 그런 새로운 버클이 이제 채용이 됐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에 이제 누름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밀어서 누르시면은 금방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착용을 하고 포수가 이제 이 어깨 이제 이 버클을 이제 밴드 버클을 풀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풀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네,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제가 너무 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인 야구 하신 분들이나 엘리트 야구 선수들도 너무 이제 한 브랜드에 우리가 이제 너무 쫓아가는 경향도 있지만 한번 이런 미즈노 프로텍터를 한번 직접 이제 제품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 이게 우리 일상에 이제 포수를 보는 이제 이런 브랜드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저희 목동점에 오셔서 한번 이 프로텍터가 있으면 한번 직접 착용도 해보시고 그 느낌의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면에 이제 미즈노 럼버드 로고라고 하는 부분은 요것도 조금 프로라면은 약간 이제 좀 글러브처럼 금색 로고를 좀 달아서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미즈노의 또 다른 그런 라인업마다의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컬러들이나 소재 같은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가 묻어있기 때문에 경식 프로텍터에도 이제 추가금만 적용을 하시면은 이제 로고는 넣을 수 있는데 이런 화이트 색깔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점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요런 럼버드 로고는 마스크의 턱 쪽이나 아니면 렉가드의 하단부, 복숭아뼈 쪽에 있는 부분도 럼버드 로고는 추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렉가드나 마스크도 한번 주문제작으로 한번 샤보더로 만들게 되면 그때 또 다른 리뷰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와페이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